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었고, 그 고민 안에서 얼마나 또 만족도를 느끼실까, 이런 주안점을 뒀는데, 일단 그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전문 미술 역사, 미술사겠죠? 미술사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이제 첨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, 좀 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나 역사에서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겠다, 그 부분을 또 수업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실기로 좀 접어들었습니다. 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원근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, 왜 어떻게 해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를, 그 부분들을 건드려 줬을 때 어떤 기폭제가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네, 시민자유대학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처럼 미술이 문외한인 사람도 이런 광종학 씨의 유명한 작가님께 직접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 스스로 이렇게 작품도 만들게 되고 미술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. 단순히 미술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줄 알았는데, 작가님께 설명해 주신 부분과 또 제가 미술을 직접 그리면서 미술은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최초의 선사시대인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, 그래도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창조, 이거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, 그거를 현재에 와서는 의미 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을 하고, 배우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자기의 생각을 담는다,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미술이 어느 특정 계층의 전공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